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백스윙을 배웠고 다운스윙 전환 동작,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되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워낙 역동적인 동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실수도, 이 과정 안에서 실수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랜지션 동작이 어려워서 그냥 백스윙에 올렸다가 몸이랑 같이 그냥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백스윙은 올라가고 있는데 도착하기 전에 하체가 출발되는 이런 동작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이 나와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면은 왼쪽 무릎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이 무릎 자체가 다시 왼쪽으로 원위치가 된 다음에 회전이 돼서 임팩트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체중이 이동이 있고 그냥 회전이 있는데, 이 동작 자체가 어느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안 되고 굉장히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회전과 정확한 체중 이동이 있어야 정확하고 볼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고 비거리도 힘을 많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90도가 어깨가 회전을 하고 골반은 45도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45도 회전을 할 때쯤 골반이 먼저 다시 이렇게 돌아가 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무릎 자체가 높이가 이렇게 펴지면서 이런 식으로 높아져도 안 되고 왼쪽 어깨도 높아져도 또는 떨어져도 축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만 회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왼쪽 무릎을 타겟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정석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린 다음에 도착할 때쯤 무릎을 타겟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무릎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도 체중 이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화로우면서 클럽이 이 하체 움직임에 따라 클럽이 떨어지는 이런 동작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참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서 한번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도착할 때쯤 무릎을 옆으로 밀어주는 순간에 축 자체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요. 몸이 이렇게 많이 옆으로 밀리셔도 안 돼요.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툭 떨어져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 트랜지션 동작을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임팩트나 이런 다른 부분들도 다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은 너무 말로 설명하기에는 말로는 너무 쉬운데 실제로 하긴 너무 어려워서 몇 가지 좀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습은 이제 연습장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백스윙에 올려서 발이 클럽이 떨어지기 전에 발이 먼저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이 먼저 오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이 오고,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트랜지션의 포인트는 백스윙이 올라가고 있는데 발이 먼저 오는 거다. 여기에 되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백스윙은 밑에 부분을 잡고 위에 부분을 막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반대로 짜주고 논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다운스윙을 할 때 더 힘을 극대화시켜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백스윙 올렸다가 발이 오는 이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언가, 이 느낌이 무언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몸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냥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고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더 연습 방법이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오늘은 이 트랜지션, 백스윙은 올라가는데 다운스윙은 먼저 내려오는 이 동작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이 발로 이렇게 한 거 있죠. 백스윙은 올라가서 내려오기 전에 발이 내려오는, 발이 먼저 오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절대 축이 움직이면 안 되고
또 너무 뭐 하나가 이렇게 많이 밀리거나 많이 회전을 해버리시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현준 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